안녕하세요. 스마일 사육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인데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좋다 못해 너무 뜨거워요. 그죠? 우리 다육이들 화상 조심하시고 항상 제일 조심할 게 다육이 화상. 네, 그리고 이제 물음병 조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요것만 조심하면 올여름 거뜬하게 나겠죠? 오늘은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요거 낼소를 좀 준비를 했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유튜브에서도 몇 번 보았고 해서 그리고 꽃그릇에 그 일하시는 직원분이 아트를 하시는 분이어서 예, 해놓은 거를 좀 몇 번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낼솔이라고 하는데요. 낼솔이라고 하는데 여기 함량에 보면 피트모스랑 제올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흙인 거죠. 그리고 버머클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점착에 제 역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찰흙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흙입니다. 흙하고 제올라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다육이들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요 이제 설명서에 보면 예, 낼솔은 2고 물은 1이에요. 그래서 설명서대로 2대 1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종이컵을 가지고 왔죠. 흙이에요, 흙. 이렇게 네, 요런 느낌의 흙입니다. 이거 일을 하고요. 흙먼지가 조금 날려요.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이게 두 컵을 하고 그래도 2대 1이라고 했어도요 반죽 해보고 너무 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1이에요. 반죽 해놓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숙성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젖어 볼게요. 물이 더 들어가야 되나? 종이컵으로 한 컵 하면 이제 물은 종이컵으로 반 컵이 들어가는 거죠. 반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쓰실 만큼만 반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진작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본 거라고 겁내지 마시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도전. 네. 재밌잖아요, 그죠? 안 해본 거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반죽하면 되는 것 같아요. 딱 반죽 느낌이 네, 이렇게 왔거든요. 이거 딸기 바구니는 진짜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별의별 거 다 하죠. 우리 딸기 바구니로. 네. 그러면 이제 10분 정도 놔두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이 생긴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반죽은 금방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맞아요. 반죽이 딱 잘 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이거를 이제 10분 정도 놔뒀다가 10분 정도 놔뒀다가 화분은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행복한 꽃그릇에서 연지죠, 연지. 이 화분 정말 인기 좋았던, 어떤 거든 다 인기 좋았죠. 그래서 요거는 낼솔 하기는 딱 좋은 적당한 화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가지고 왔고요. 낼솔이 이렇게 보시면 끈적끈적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 이제 낼솔이 반죽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걸로 다육이 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많이 미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괜찮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여기다 마사를 좀 깔았어요. 구멍도 막고 여기 구멍도 막았거든요. 이 구멍 사이로 이 낼솔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막고 마사를 좀 깔아주었어요. 깔아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낼 소리 지금 많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분 두 개를 하다 보면.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이제 꽉 채워야죠. 가득.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거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들어가는 양이. 요거까지 이제 화분 두 개 쓰려면 낼 소리 한 네 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낼 소리 네 컵 들어가면 물은 두 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점성이 되게 좋아요. 끈적끈적 이렇게 거미줄처럼 쭉쭉 늘어나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다육이를 이제 심어주는 거죠.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가운데를 이제 봉긋, 조금 봉긋하게 해가지고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 넬솔은 깨진 화분에 하면, 깨진 화분이나 귀화장 있잖아요. 귀화장 같은데, 아니면 액자. 평평한 곳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가운데를 봉긋하게 좀 솟아나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다육이를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이거는 네, 로즈 흑법사예요. 로즈 흑법사. 가운데다가, 네, 가운데. 너무 좀 큰 것 같아서 예, 라우를 꽂아주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많이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그래서 라우를 먼저 가운데 꽂아줄게요. 그리고 네. 그래서 리틀잼도 네.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를 네. 해놓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앞 부분으로 제가 보는 앞 부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번 꽂아 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다음에는 더 예쁘게 할 수 있겠죠. 다육이 합식이나 모듬하고는 조금 약간 뭔가 다른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 이제 소성록입니다. 소성록도 한번 여기 꽂아 보도록 할게요. 다육이가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핑클루비도 준비를 했고요. 핑클루비가 키가 조금 큰 애로 이렇게 좀 이 넬솔을 할 때는 좀 이렇게 빡빡하게 우리 다육이 합식이나 모듬 하는 것보다 더 빡빡하게 그렇게 심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은진.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적기성도 예 한번 꽂아주고 어우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소인제도 꽂아주고 꼭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예뻐요. 예쁘고 재밌어요. 네. 누다거든요. 누다. 네, 물이 안 들었지만 누다가 확실합니다. 좀 붉은 애를 좀 많이 갖고 왔어야 되는데 붉은 애가 많이 없네요. 그냥 꽂아주시면 돼. 콕콕 그냥 꽂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리틀잼 꽃핀 아이를
한번 예, 포인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꽂아 볼게요. 이 화분이요, 낼수록이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적개성도 한번 꽂아보고. 이거를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네, 소속록도 조금. 여기는 이제 좀 작은 아이들로, 작은 아이 위주로 해서 심어 놓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뭘 또 심어볼까요? 얘가 완전 피어리스 같은데, 예, 얘도 한번. 저는 조금 리틀 장미예요. 리틀 장미. 아, 얘를 하기 전에 리틀 젠. 여기다 이제 리틀 장미를 이렇게. 오, 예쁘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는데요. 그냥 흙에 심어주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아, 진짜 많이 들어가요. 누다를 또 여기다 놔. 누다가 정말 너무 예쁘죠. 그래서 물 들면 완전 젤리잖아요, 이 누다는. 안 보여, 자. 저녁이어서. 이렇게. 그냥 꽂아주면 이 낼소리가 꽉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아, 뭐 좀 작은 거를. 네. 이렇게. 그냥 콕 꽂으면 딱 잡아줘요, 낼소리. 그래서 그냥 꽂아만 놔도 되는 것 같아요. 온둘라타를 좀, 온둘라타도 입꽂이도 잘 되고, 참 이렇게 요, 립스틱 칠한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예쁘죠. 그래서 얘도 하나. 낼소리 할 때는 좀 빈 공간이 없이 빡빡하게 꽂아 주셔야 돼요. 네, 리틀 잼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 쪽에 이렇게 해서 예뻐요. 얘가 나나우큐 미니 같아요. 얘도 좀 네, 처음 해보는 것 치고는 예, 만족도가 높은데요. 괜찮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예, 흙을 채워가면서 근데 가운데 있는 애가 쏙 들어가갖고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또 자기네들이 알아서 크거든요. 이 남습자 성도 작은 아이로 하나. 네, 끈적끈적한 느낌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시간 잘 가네요, 그죠? 이 소인재가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군데군데 꽂아두니까 소인재가 정말 예뻐요. 리틀 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이제 울긋불긋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물드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이 하려면 조금 많이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다리가 많은데도 어울리는 거 찾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놓았어요. 예쁘죠? 여기에다가 이제
콩란이나 진주 목걸이를 좀 네. 빈 공간에다가 잘 보이시죠? 어울렁 더울렁 예쁘죠. 여기에다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해야겠는데요. 한번 어떤 애를 얹어줘 볼까요? 얘를 일단은 얹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 앞면으로 해서 얘 접착제 역할도 하니까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되거든요. 놓고 그냥 흔적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나는 이제 다육이를 어떤 아이가 올라가야 이쁠까요? 이 아이를 예쁘죠? 도테랑이거든요. 얘를 살짝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놔도 네, 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죠? 제 눈에만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해갖고 여기도 또 한번 뭔가를 좀 올려주고 싶어요. 잘 보이시죠? 이런 장식 있죠? 이런 장식을 그냥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하고 이렇게 흰 돌이 있어요. 이렇게 와. 밖에서 또 굴러다니는 돌을 좀 주워왔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가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화분, 뭐 우리 꽃그릇에 그 연지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다음에는 요 깨진 화분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다음에 깨진 화분으로 어떤 멋있는 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처음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스마일의
수요일 날 그 실방 있잖아요. 실시간 방송 있는데 그날 우리 꼬꾸로 직원분 아트 하시는 언니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7시 반에 들어오셔서 아트하는 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하시면 우리보다는 좀 뭔가 다르겠죠. 네, 그렇게 오셔서 이제 스마일 소재아분도 보시고 네, 아트하는 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첫 작품인데 괜찮지요? 네, 나름 뭐 재밌네요. 이게 그냥 일반 흙에다 하는 거랑 또 느낌 또 달라요. 그냥 올림만 주면 딱 붙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얘는 요 아이는 이제 물 주실 때는 이제 요게 이제 바짝 마르면 굳으면요 그냥 물에 우리가 조명 간수하듯이 푹 담갔다가 꺼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빗물을 맞춘다든가 상면에서 물을 주지 마시고 네, 그렇게 담갔다가 꺼내면 네, 그게 물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뭐 이런 화분에 심었을 때는 요 구멍 있잖아요. 이걸 꼭 막아야 된답니다. 흘러내리지 않게 그렇게 막아서 예쁘게 한번 심어보세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는 깨진 화분 아니면 뭐 다른 많아요. 이 아트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요거 딸기 바구니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화분에다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무언가 재료가 있을 때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보았거든요.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또 스마일이가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네, 구경하시고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